겨울을 앞두고 초가 지붕을 새로 바꾸는 이영이끼는 이제 옛 추억이 됐습니다. 흔치 않은 이영이끼가 도내 한 민속마을에서 선보였는데요. 김영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초가 지붕에 해묵은 볏짚을 모두 걷어내고 올가을 탈곡을 마친 새 볏짚을 촘촘하게 얹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름을 덮은 뒤 이영이 날리지 않게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초가집의 겨울채비가 모두 끝납니다. 나들이객들에게 이영이끼는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요즘에 흔히 볼수 있는 건 아니어서 봤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힘드시겠다는. 충북농업기술원 내 민속마을에서는 초가와 정자 8채의 이영이끼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가을비에 작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이게 이제 집이 시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뭐.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 60살 이상이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이영이끼를 할수 있는 작업,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전통 방식의 이영이끼와 함께 겨울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